자, 가브리엘 제주스를 아무도 관심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왜죠? 아스날이 좀 데려갑시다.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. 뭐 가든 말든. 태극 전사인가요? 네, 태극 전사죠. 네, 태극. 태극 태국 전사 말고. 네, 태국은 이제 김수빈. 네, 수빈이고요. 네, 태국 전사. 자, 어쨌든 제주스가 맨시티에서 나오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많은 링크들이 나오고 있고.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아스날과 관련된 링크가 많이 나다가 많이 나왔죠.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 레알 마드리드랑 링크가 좀 났습니다. 근데 많은 이제 아스날 팬들이 이제 조바심을 내고 있죠. 왜냐하면 레알이 부른다?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. 레알이랑 링크 나는 순간 이런 어쩔 수 없이 아스날은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. 네. 아니, 여태까지 그려왔던 역사가 있어요. 똑같은 링크가 났을 때 레알이랑 이게 다이다이 깨갖고 그 영입 이적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클럽들이 많지 않아. 많지 않지.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뭐 사실 바르셀로나가 이제 만약에 동시에 붙는다. 그러면 이거는 저는 이제 선수의 취향일 수 있다고 봅니다. 이건 어렸을 때부터 그 선수가 둘 중에 어디를 좋아했냐. 네, 맞아요.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.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예전에 세리에 쪽 같은 경우도 뭐 AC 밀란이나 아니면 뭐 유벤투스나 이제 이런 클럽들은 네. 되게 그런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였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레알이 가장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뭐 요즘에는 맨시티, 파리 이런 팀들이 또 강력한 힘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뭐 독일엔 바이안도 있고 근데 그중 가장 느낌이 강력하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죠. 아무래도 뭐 갈락티코 정책의 영향도 저는 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여기 14 써있고 막 그렇잖아. 그거 딱 하나야. 레알을 좀 꺼릴 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이야. 본인 막 집안이 다. 맞아. 혹은 막 본인 집안 쪽이 다 바르셀로나 팬이야. 아니면 나는 뭐 스페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. 혹은 딱 봤는데 와 이거 주전 경쟁을 못 하겠는데. 아 그럴 수 그러면 있지. 이제 아 저거는 좀 힘들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제주스가 이제 왜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를 지금 떠나려고 하냐. 네.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시즌에 맨시티가 훌리안 알바레스를 영입을 했어요. 이 선수는 임대 안 보내고 그냥 쓸 것 같더라고요. 아 그냥 바로 스쿼드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. 여러분 이 선수는 저 주원이 형 이스타 스카우팅을 해볼 생각입니다. 아 근데 저는 필수라고 봐요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체구도 그렇고 국적도 그렇고 아구에로의 향기가 좀 난다. 그럼 이제 홀란드라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수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그러니까 홀란드와의 빅들도 성사를 시켰어요. 예. 공격전 두 명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치? 물론 과르디올라가 제주스를 우측윙으로 기용을 하면서 경기력이 소폭 향상한 건 맞아요. 근데 우측에는 리아드 마레즈라는 확고한 자원이 있죠? 있어요. 맨시티는. 그리고 제주스 이 그 포지션 그렇다고 해서 메인이냐? 메인 아니에요. 이 선수는 어쨌든 중앙에 있었던 선수니까. 근데 중앙으로 이거 옮겨봤을 때 경쟁력이 있냐? 이걸 현재까지 뭐 이 제주스가 맨체스터 시티 안에서 보여준 모습을 쭉 보면 저는 부상 이전에 제주스는 임팩트가 있었다고 봅니다. 네.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제주스 만족할 만하진 않다고 봐요. 이제 맨시티 팬분들은 좀 모자라죠. 아스날 괜찮아. 그러니까 뭐 아스날 괜찮은데 일단 맨시티 괜찮죠, 솔직히. 에? 봐야죠. 아 괜찮죠. 와서 봐야죠. 봐봐. 너 페페는 그렇게 망할 줄 알았습니까? 그 새끼는 X끼고. 뭘 X야. 그때 영입한 영상에서 보면은 막 칭찬 겁나 하더만.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쭉 봤을 때 제가 페페를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. 그 돈 오바다. 스카우팅 때도 그랬어. 이 돈 주고 사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. 근데 일단 이 돈을 주고 사왔으니까 잘해야 된다. 잘했으면 좋겠다. 잘하는 부분도 있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오랫동안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봤잖아. 날려먹는 것도 봤잖아. 근데 내가 봤을 때 제주스 아스날 지금 공격수들이랑 쫙 세워놓죠? 얘가 1등이야. 은신. 아이 안 돼. 은신 안 돼. 아, 아무리 은키티가 요즘 좀 뭐 좋아진 거는 인정하지만 네. 얘 괜찮아. 아 오케이 오케이. 소띠야 그리고. 뭔 상관이야 그게. 나랑 띠동갑이니까. 아 97년생이지? 그 다음 밑에가 누군 줄 알아? 누구예요? 지원이 형이야. 아 73. 그래. 아, 73 맞나? 맞아요. 그것도 괜찮단 말이야. 아, 네. 네. 그 개봉가요? 그럼요. 아 예. 첼시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첼시 아스날 맨시티. 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는 네. 스트라이커도 가능하고 2선도 돼요. 그리고 이 선수는 윙어도 포지션상 커버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알바레스가 합류를 하고 물론 이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게 알바레스가 없기 때문에 미지수긴 하지만 여기에 세계 최고 공격수 반열에 올라있는 홀란드가 합류를 했다? 이거는 제주스 입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선수 본인도 이적을 저는 결심할 수 있다고 봐요.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실 아스날이랑 가까웠던 게 맞습니다. 5월 11일자 기사로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가 가디언에 이제 글 쓰잖아요.
얘기 보면 제주스 에이전트인 마르셀로 페티나티는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. 페티나티의 말을 좀 들어보면 우리 제주스에 대해서 아스날과 이야기 나눴고 아스날의 프로젝트? 좋아한다. 근데 지금 제주스한테는 관심을 보이고 있는 6개 클럽이 더 있다. 라고 이때 언급을 했어요. 너무 많네요. 네. 일단 많고 자 그다음 그 더선에서 이제 독점으로 나온 기사인데 아스날은 가브리엘 제주스가 현재 받는 연봉의 2배 인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. 아스날 이 클럽 자체는 제주스에 대한 관심 숨긴 적 없고 지금 에이전트랑 이미 대화도 나눴다. 이거는 뭐 루마노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. 네.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 제주스한테 제의하려고 하는 주급이 19만 파운드래요. 한 3억 정도 돼요 이게.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붙은 금액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맨시티에 받는 게 11만 파운드거든요. 그러니까 2배. 괜찮아. 보너스 포함됐을 때 두 배를 제시하려고 하고. 그래서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. 아, 그렇지. 이거 뭐 구단이 주는 거니까. 그래, 거니까. 알아서 하겠지. 그리고 아르테타가 맨시티 코치였을 때 제주스랑 관계가 꽤 그래. 좋았다고 합니다. 예. 제주스 계약 1년 남았고, 과르디올라 여전히 제주스 좋아하는 거 맞아요. 근데 선수 본인이 떠나고 싶다고 주장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이거는 페란의 사례랑 조금 유사할 수 있다고 그 봅니다. 펩은 약간 이런 거,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다른 도전을 위해서 나가고자 하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너의 의지에 따라 가라. 근데 그런 전제가 붙죠. 케빈 데브라이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보내겠습니까? 케빈 데브라이너는 그런 생각 안 하죠. 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. 네.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했어. 막 챔스도 오고.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얘기야. 약간이까 펩 스타일이 그거예요. 나는 그때 예전에 아 근데 이게 내가 정확하지 않아요. 펩이 했던 인터뷰인지 누가 했던 인터뷰인지 축구 선수 커리어가 그리 길지 않다. 나 그거 들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나가고자 하고 다른 도전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막 이 맞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는 얘기를 비스무리한 뉘앙스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얼추 나는데 그거 정확하진 않습니다. 페란 이적 사가 때 잠깐 다뤘었던 나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.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내 느낌은 펩은 케빈 데브라이너가 찾아가 그래가지고 꼭 이제 어디 가서 좀 다음 도전을 해보고 싶다. 그러면 그거지. 그런 경우에 안 돼. 꺼져. 같은 소리 하지 마.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설득은 하겠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 뭐 태업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런 의지를 보이면 적절한 오퍼를 받는 건 이제 클럽의 문제 아니야. 네. 이런 거에 대해서는 펩은 약간 열려있는 마인드라고 느껴지는 인터뷰들이 좀 있었어. 그러니까 존중을 좀 존중을 하네. 웬만하면 좀 하려고 한다. 네.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는 좀 다르겠죠. 근데 네. 제수스는 보내주세요. 아니, 그러니까 보내줄만 하다고 봐요. 저는. 그래. 네,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지금 더선에서 얘기한 뉘앙스가 그 페란 토레스 이적 때랑 비슷하다고 페란 토레스도 그랬잖아요. 떠나고 싶다. 그러니까 네. 구단 차원에서 막지 않겠다. 이 정도 들어왔고 가라. 이렇게 된 거고 맨시티는 지금 제주스의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 한 789억 정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아스날이랑 지금까지 꽤나 얘기가 많았었던 거는 그치. 팩트예요. 그래서 아스날 팬들도 그러니까 제주스 오는 거에 대해서 형도 좋아했잖아요. 아 좋아 좋죠. 아주 좋아. 맨시티의 제주스는 별로였지만 아스날 나의 제주스는 다르다. 난 맨시티 제주스도 괜찮아. 아 그래요? 네. 어떤 면에서? 경료? 그냥 아스날이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. 맞아. 예. 맞아요. 아 그래서 어쨌든 아니, 나는 진짜 좋아했어 이 선수. 제주스. 이 선수가 처음에 맨시티에 도착했을 때 심지어 그때는 아구에로가 약간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펩이 밀어줬었어요. 아 그리고 잘했어요. 잘했어요. 그냥 네. 그런 임팩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거기에서 막 아, 그런 맞아. 것도 그런 것도 없었지. 없었고 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시티가 바라보는 목표랑 지금 아스날의 목표는 좀 달라요. 아 다르죠. 그러면 난 아스날에는 되게 필요한 자원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뭐 맨시티랑 삐등삐등한 클럽이 뭐 이렇게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는 클럽이 달라는 느낌이 아니잖아 아스날은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나는 맨시티도 만약에 기왕 매각을 할 거면 다른 리그에 매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이들 입장에선 근데 이렇게 가격이랑 생각해보고서 좀 네 어디 가고 싶니? 그래서 저 아스날이요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네. 전지적 아스날 팬 시점에서 네.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스날이 뭐 주급 두 배를 뭐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.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제주스 이상의 공격수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. 쉽지 않아. 정말 저는 힘들다고 생각해요. 나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네. 생각해요. 리그 적응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골을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아스날이 경쟁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야. 그리고 챔스 티켓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챔스 티켓에 약간 주목하고 싶은 건
아스날은 지금 챔스가 상수가 아니에요. 그래. 어떻게 그러니까 될지 몰라. 예를 들어서 봐. 맨시티, 리버풀. 솔직히 당신은 가는 거야. 못 나가겠습니까? 나가죠. 난 첼시까지도 간다고 봐. 네. 물론 좀 변수가 있긴 해. 포드볼리 때문에. 근데 나가죠. 어쨌든. 보통 그 클럽들은 챔스 나갈 거라고 그래. 우리가 전제를 까는 클럽들 아니야. 근데 그 밑에 클럽들은 올 시즌 순위로 봤을 때 그 밑에 있는 그래. 클럽들은 다 경쟁 구도란 말이야. 예를 들어 터나의 맨유. 그다음에 이제 콘테. 아스날. 나는 콘테가 지금 이 토트넘이 막 여러 가지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4위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. 4위를 좀 공고하게 지키자. 그리고 나는 국내 컵대회 하나. 그래. 난 타이틀도 되게 중요하다. 지금 이런 봐요. 식으로 토트넘이 많은 돈을 쏘는 게 우승하자. 물론 우승하면 좋겠지. 리그 우승을 하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4위를 다시 한번 지켜내고 그래도 그 다음 스텝 그 이상이면 좋고 컵도 한번 따보자라는 개념으로 이 정도 돈을 쏟아야 그 위클럽들이랑 갭을 줄인단 말이야. 맞아요. 그럼 아스날도 결국에는 챔스 티켓을 따기 위한 어떤 걸 해야 된다면 난 리그 적응돼 있는 선수를 항상 리그 적응돼 있는 선수가 좋아요. 젤수는 참 괜찮은 매물이고 네.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.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 링크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. 그러니까 왜? 얘기죠. 모르지. 내가 어떻게 알아? 좋은 선수가 많잖아. 아니 뭐 그건 그렇지만. 그래. 네.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돼. 왜? 브라질 선수가 거기 너무 많아. 그렇지 않아요? 봐봐. 누구야? 비니시우스. 호드리고. 카세미로. 밀리탕. 뭔 상관이에요? 그러면 브라질 선수가 너무 많으면 그게 좋지 않더라고. 왜?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. 향후회가 형성돼. 아, 좀 나는 그거. 아스날은 별로 없어. 그러니까 마르티넬리. 마갈량이스. 아, 둘이나 있네? 또 없죠? 몰라. 없는 거 같아. 없는 거 같아. 네. 아, 둘이나 있구나. 이제 제주스 추가되면 셋. 아, 그 정도까진 괜찮아. 셋이면 이제 셋이서 이제 클럽 간다고. 넷이 문제야, 넷부터. 아, 넷부터? 넷이 조금 문제야. 진짜. 홀수면 홀수로 어디를 가죠? 그럼 한 명이 깍두기가 돼. 아니야, 근데 보통 홀수로 가지. 아, 놀이공원을 셋이 가도 한 명은 따로 타야 된단 말이야. 그냥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진짜 개 지랄한다. 진짜. 맞아. 그 제주스 입장에서는 저기 가면, 내가 못 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. 아스날은 무혈 입성이야. 아니 그래서 어쨌든 네. 내가 링크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이거 안첼로티가 좋아한대요 제주스를. 근데 여기에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게 이 카데나세르의 안톤 메아나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지금 레알이 노뉴 쿼터가 없대요. 아,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이런 여권 관련 문제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좀 지금 노뉴 쿼터 자리가 없어서 제주스도 이걸 알고 있고 근데 안첼로티가 제주스 원하고 레알 재정적 상황 이적시킬 수 있고 여기에 선수도 레알 이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6월 안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 같은 합니다.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 레알 마드리드 선수단 중에 뭐 좀 있으면 이중 국적 취득이 가능한 선수라거나 그러면 또 이게 해소되는 경우도 있어. 그렇지. 아니 난 개인적으로 그 노뉴 쿼터가 물론 또 리그나 이런 것들을 뭐 나름대로의 이 자기네들만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지금 시대에 노니우가 있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어.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뭐 리그 특성이니까 이거 네. FM 할 때도 좀 짜증나요. 그래. 그래서 선수 막 못 데려오고 프리미어 리그는 되게 프리해가지고 그렇지. 홈그룹 맞추면 되거든. 그래. 물론 그러면서 이제 자국 선수들의 어떤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만하지만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도 그게 어떻게 보면 홈그로운이잖아요. 그렇죠. 노뉴랑 개념은 다르지만 근데 이제 홈그로운은 사실 타 국가 선수도 된단 말이야. 아 그렇지. 거기서 이제 나고 자라고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고 네. 어쨌든 뭐 맨체스터시티가 팔 의향이 있다면 의향이 있다면 기왕이면 아스날한테 아르테타 이구 그런데 네. 아 뭐 6월에 구체적인 거 나온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시죠. 그렇죠. 빨리 이렇게 딱딱딱 데려오니 아 6월이에요 지금. 그러네요. 네. 그건 나오겠죠. 네, 제주 좋아요. 아스날 유품도 잘 어울릴 것 같아. 가브리엘 지저스. 네.